예,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이웃들과 인심도 인색해지는 게 사실인데요. SBS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 캠페인 크리스마스의 기적. 오늘은 이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 한 분을 만나봅니다. 안녕하세요. 머리를 그냥 보고 미국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그때 신살에 왔으니까 그때 올림픽 할 때 그때 왔거든. 그러면은 32년인가 지금 32년 정도 되셨고 이제 자제분은 얼마나 있으세요? 7남매. 이북 출신이셨죠. 우리 태양남도 기림리. 기림리. 둘째 남동생이 누나 미국 오면은 부지런해서 살 수 있다. 조금만 고생해라 그래. 그래서 얼마나 했더니 8년을 고생하래요. 8년 있다 그래. 그래서 야 그러니 알러니 죽겠다. 그랬더니 어서한 지가 32년 된 거야. 그러면은 혼자서 그렇게 일도 하시면서 7남매도 키우고 하셨는데 그걸 고생을 하고 사는데 난 참 재밌게 살아서 정말 재밌게 살아서 지금도 그렇고 난 못 살아도 좋아. 남한테 주면은 더 들어와. 그래서 그땐 모르는 사람은 내고 하고 살지 내 것 가지고 못 살아. 남을 주고 살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 줘. 눈에 딱 띄우는 게 뜨개질을 하세요. 누가 실을 짜다 남은 거 갖다 주더라고. 젊은 애기만 매니저래. 네. 그래서 그래 뭐 심심한데 겨울에 아무 걸 짜도 짜지 색깔 있는 걸 했는데 다 아프리카로 보내래. 그래서 한 60장 짜놨지. 60장이나 짜놓으셨어요? 62개. 이야, 그 방에도 정말 색색까지 스위터가 많이 있어요. 지금 이거 다 다른 곳으로 이제 도와주러 가는 베풀러 거지. 가는 건데 그래. 여기 보니까 예쁜 스웨터 있어요. 아 근데 정말 예뻐요. 어떻게 이렇게 잘 짜시지? 아, 정말 짤 줄도 몰라. 진짜 짤 줄 모르는데 생각나는 대로 짜고 진짜 이쁘다 젊으니까. 이뻐요? 응, 진짜 이뻐. 젊으니까 더 이뻐.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베풀어. 젊은 사람도 베풀어. 너무 내가 움켜주면은 튀어지질 않아. 쉬고 살아. 내 손을 내밀어. 누구든지 사랑을 해. 미운 사람이 없는 거야. 오늘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귀족팀이 베풀러 왔습니다. 것 같아요. 예. 자, 그러면 뒤로 뒤집어서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어? 아이고. 많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. 많이 먹어야지. 이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. SBS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 캠페인 크리스마스의 기적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